둘, 셋, 야!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다.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실종되었다. 부부의 아이는 오늘도 흙파기 놀이를 하고 있다. 재밌다. 얘, 내가 엄마가 흙파기 놀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? 에이, 손에 더럽게 치지. 어? 흙이 다 묻었잖아. 어? 하지만 엄마도 흙파기 놀이 좋아하잖아. 아빠가 없어진 날 엄마도 흙놀이 쓰면서 왜 나는 못하게? 뭐? 들켰네. 그럼 오늘 밤 딱 하루만 엄마랑 흙놀이 같이 할까? 아 진짜요? 아 엄마 웬일이래? 아 좋아요. 아 저기 버스가 오는구만. 아저씨, 아저씨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버스다, 버스가 드디어 왔네. 출발합니다. 오랜만에 버스 타는 것 같구만. 청소합니다. 당신은 42세? 아니 뭐라는 거야 초면에. 얼른 타셔. 당신은 34? 내 나이를 어떻게 아는 거지? 좀 이상한 사람인가? 내 나이를 어떻게 맞췄지? 어? 자, 아이고 어리야. 79세? 어? 뭐야? 당신 내 나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? 그 뒷사람이야. 31살? 그래, 내가 31살이다. 이 사람, 이 사람 정말 모든 사람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건가? 저기요. 저 사람은 17살. 어떻게 알았지? 17살인데. 어이, 저기 손님분들, 이 사람이 우리 나이를 어떻게 아는 거죠? 그러게 말이야. 아까부터 초면에 내 나이를 말하고 말이야. 혹시 아저씨, 옆에 타는 아저씨. 네. 아이, 당신은 인간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? 초능력자인가? 응?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명입니다. 네? 수명? 뭐라고?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. 버스 출발합니다. 인간의 수명이라고? 왜 울고 있는 거야? 나의 남편은 모든 점이 사랑스럽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. 바로 미신을 잘 믿는다.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회사를 다녀온 김에 점을 치고 오겠단다. 으이그, 정말 내 남편은 못 말린다니까. 여보, 다녀올게. 아, 잘 다녀오세요. 아, 맞다. 오늘은 회사 끝나고 무당집에 갈 거야. 아, 그래요. 여보, 편할 대로 하세요. 아, 그런 거 다 미신이라니까. 아이, 아니야. 여보, 오늘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. 어쨌든 다녀올게. 다녀와. 오늘 당신 절대 와이프에게
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말라고 해. 당신 아내가 위험하구만. 네? 뭐 아무튼 조심하라고. 여보세요? 여보! 오늘은 내가 문 열라고 할 때까지 문 절대 열지 마! 무슨 일 있어도 문 열지 마! 알겠지? 여보, 무슨 일 있었어? 아, 빨리 약속해줘! 알겠지? 아이고, 알았어. 또 무당집 가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왔구나? 에이, 알겠어. 절대 안 열어줄게. 오늘은 좀 늦네. 응? 왔나 보다. 누구세요? 여보야? 응? 여보! 오늘은 내가 문 열라고 할 때까지 문 절대 열지 마! 무슨 일 있어도 문 열지 마! 알겠지? 여보 얼굴이 맞긴 맞는데 역시 열지 말아야 되나? 뭐야? 도대체 왜 저래? 벌써 아침이잖아. 어? 여보? 어? 여보는? 여보는 어디 갔지? 여보? 퇴근하니까 벌써 12시가 넘었네. 아, 배도 고프고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. 저기 고깃집이 문을 열었네. 아, 들어가 볼까? 이 시간에 문을 열다니. 저기 장사하나요? 아, 장사는 끝났는데 남은 고기가 있는데 식사하시고 가실래요? 아, 정말 좋죠. 저 남은 고기 정말 좋아합니다. 자, 이렇게 쌈장에다가 고기를 탁 찍어서 깻잎이랑 이렇게 싸 먹어서 맛있구만. 진짜 잘 먹었다. 아, 얼마예요? 아, 돈은 됐어요. 그거 먹다가 제가 남긴 고기거든요.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공짜로 주시다니.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혹시 손님 몸은 건강하시죠? 그럼요. 제가 이렇게 근육도 불끈불끈 건강한 아는 최고라고요. 굉장히 친절한 가게네. 내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고 밥도 공짜로 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미인. 사장님은 혼자서 고깃집에서 일하세요? 아니요,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 있어요. 그래도 퇴근하실 땐 혼자 집에 가실 텐데 요즘 실종 사건이 많잖아요. 조심하세요.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사장님, 누가 온 것 같은데요? 이 시간에 손님이 또 오나요? 잠시만요. 같이 일하는 사람이 때마침 온 것 같아요. 이 시간에 일을 하세요?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안녕하십니까.
항상 이무희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7탄 해석해볼까요?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아이의 엄마는 남편을 죽여 땅속에 묻었고 목격자는 본인의 아들이었습니다. 엄마는 본인의 아들이 목격한 걸 눈치채자 아이를 땅속에 묻기 위해서 흙놀이를 하자고 말한 겁니다.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2019년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날 초능력자는 버스에 올라타 버스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나이를 맞춥니다. 하지만 그 남자는 나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라고 말을 하죠. 그리고 버스는 사고를 당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는 나이를 맞추는 능력이었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남편은 내가 열라고 말을 할 때까지 문을 절대 열지 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내는 문틈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여도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침이 된 후 남편의 잘린 머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살인자는 남편을 살해하고 범인은 남편의 얼굴을 문 앞에 들고 초인종을 누른 거였습니다. 만약 아내가 문을 열었다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몰랐겠죠?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밤늦게 고깃집에 간 회사원 친절한 점원은 고기를 공짜로 내어줍니다. 점원은 남자에게 몸이 건강하냐고 물어보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 근처에 실종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늦은 밤 직원이 찾아왔다고 하죠. 그렇습니다. 여자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인간고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. 남자가 먹은 것도 물론 인간고기였고요. 그리고 여자는 늦은 밤 남자 직원을 불러 회사원을 잡아 인간고기로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7탄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 이무희 8탄은 좋아요 5,000개가 넘을 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